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다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던 제약회사 신라젠의 주식이 내일부터 다시 거래됩니다. 한국거래소는 오늘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놓고 심사를 벌인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2년 5개월째 주식 거래가 정지돼 왔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